안양할라의 슈퍼스타죠. 얼마 전 화려한 숨솜씨를 보여준 송영철 선수와 최진우 선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얼마 전에 춤을 봤는데 잘 못 추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춤솜씨 어떤가요? 그냥 그루브하게 좀 해야지. 이렇게요. 아, 이거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? 너무 네, 아, 진지하게 해야 돼요? 해야 돼요. 이렇게 해야 되나요? 네. 너무 밝으셔서. 아, 네. 꿀팁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웬미 디스코의 소감 한 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최진우 선수부터 얘기해 주시죠. 좀 민망했죠. 근데 또 되게 재밌었어요. 형철이 형이랑 같이 해가지고 재밌었어요. 아, 성현철 선수는요? 뭐 최근 유행하는 뭐 가요를 따라 춤춰서 좋았고요. 뭐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네, 인생 첫 연기였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아, 뭐 원래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그 춤을 좋아했었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진짜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. 성현철 선수는요? 저는 뭐 연기를 워낙 잘해서 춤도 그냥 좀 추거든요. 그냥 쉽게 툭툭했어요. 유명했어요. 네, 이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도 이걸 봤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? 아빠는 진짜 멋있대요. 진짜 멋있대요. 가족 단톡에 올렸어요. 아, 진짜 그 방을 나갔어요. 어떤 점이 멋있다고 하시던가요? 형 뭐 잘한다고. 언제 이런 걸 다 했냐고. 성형철 선수. 저는 어머니가 보시고 왜 이렇게 표정이 하기 싫어하는 표정이냐고 물으시길래 그냥 진짜 그게 컨셉이었다. 그냥 보시는 분마다 자기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하고 싶었는데. 네. 그런 좀 오해가 있어. 하고 싶었구나. 최진우 선수, 성형철 선수의 춤 평가 한마디 해보시죠. 대학 때부터 좀 밖에서 유명했던 형인데 네. 이렇게 실제로 같이 맞춰보니까 많이 학기적으로도 또 이런 거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진우가 원래 좀 춤을 잘 추는 스타일 편이에요. 근데 또 같이 춤추니까 또 오랜만에 재미있고 즐겁게 춤췄던 것 같아요. 아주 잘 추는 친구죠. 네.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을 위해 앵콜 무대 한번 해볼까요?